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궁녀들의 간통사건 뒤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궁녀가 외간 남자와 궁궐에서 간통을 한 경우 즉시 참수형을 집행하지만 그녀가 임신 중이라면 해산 후에 100일 있다가 참수형에 처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현종 8년인 1667년 5월 20일 형부와 간통한 궁녀 귀열을 참수시켰습니다. 귀열은 왕대 비전의 궁녀로서 자기 형부인 내수사 서채 이응윤과 몰래 간통하여 임신했는데 일이 발각되자 왕이 의금부에 가두라고 명했습니다. 귀열은 형부 이응윤과 간통한 내용을 실토했는데 귀열은 형부와 대궐에 들어오기 전부터 정분을 나눈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응윤이 내수사 하급 관리 서재로 근무하면서 궁궐에서 일을 하는 차제를 내수사 소속 궁녀로 배치받을 수 있도록 청탁을 했으며 물건을 빼돌리는 일까지 했음이 밝혀졌습니다. 현종실록 열사권 현종 8년 5월 20일계 첫 번째 기사 1667년 청강 이응년 간통한 궁녀 귀열을 참수하다 궁녀 귀열이 복주되었다. 이에 앞서 귀열이 왕대비전의 궁녀로서 자기 형부인 서리 이응윤과 몰래 간통하여 임신했는데 일이 발각되자 상이 내수사에 가두라고 명했다. 이때 이르러 옥중에서 아들을 낳고는 사실대로 실토했다. 상이 내수사에서 추록시켜 해조에 회부하고는 법률을 적용하게 했다. 형조가 교수형에 처해야 된다고 아뢰자 상이 등급을 높여 참수형에 처하라고 명했다. 해조가 법을 인용하여 간증했는데 상이 따르지 않고 즉시 형을 집행하라고 명했다. 정원도 역시 법이 한번 잘못 시행되면 뒤 폐단에 적지 않게 관련되니 해조의 논의대로 행하라고 청했는데 상이 또 듣지 않아 드디어 참수했다. 그녀의 아비 광창과 어미 숙지도 역시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울러 형실을 받고 정죄되었다. 홍유는 도망했는데 수색했으나 잡지 못했다. 두 사람이 처음 간통을 한 것은 서재 이응윤이 내수사에서 물품 재고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궁궐에 남은 연서부터로 다른 사람이 귀가한 뒤 남은 이응윤은 처제 귀열을 유인해 내수사에서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두 사람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 눈을 피해 불륜을 저지른 것이 조사로 확인되었는데 발각되기 한해 전 귀열이 데뷔 전 궁녀로 발탁되어 경덕궁에 배속되자 음란한 짓을 할 기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귀열이 아프다는 핑계로 휴가를 얻어 집에 와서 얼마 동안 머무는 동안에 가족들 몰래 형부와 통간을 저지르다 귀열의 부모에게 들킨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궁녀 귀열이 형부의 아이를 임신해 점점 배가 불러오자 간통한 사실이 들통이 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결국 감찰상궁에게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수사에서 조사를 한 결과 형부 이응윤과 간통한 일이 드러난 것인데 귀열은 만삭으로 감옥에서 애를 낳았는데 이응윤은 포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감옥을 도망을 쳤습니다. 왕은 해산을 하고 100일이 지나야 죄인을 참수할 수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얼마 뒤 귀열을 참수시켜버렸는데 이것을 부대참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현종은 귀열을 미워하는 마음이 평소보다 지나쳐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귀열의 형부를 사랑하는 마음은 대궐을 들어오기 전부터였는데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궁녀로 입궁했고 이응윤도 사랑하는 여인이 궁녀로 들어가자 낮밤에 그녀의 언니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응윤이 대궐에 출입하면서 자연스럽게 귀열을 만나게 되자 두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입니다. 이런 전후 사정을 판단한 형조는 귀열에게 참수가 아닌 교수형을 내렸지만 왕이 역정을 내면서 참수형을 지시하고 해산한 뒤 100일도 지나지 않아 그녀는 참수당한 것입니다. 한편 귀열의 아비 광찬과 어미 숙지도 귀열이 형부와 간통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알고도 관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울러 형벌을 받고 북경지역으로 보내졌습니다. 현종은 조선의 국왕 가운데 일부일처제를 유일하게 실천한 왕으로 집권 15년 동안 명성왕후에게서 아들 숙종 한 명을 낳았고 딸 3명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다복한 편은 아니었고 숙종이 몸이 허약하여 위태로운 상황이 종종 닥쳤지만 중신들이 후궁을 두어야 한다고 할 때도 현종은 여색을 그리 즐기지 않는다며 논의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현종은 부인 명성왕후 김씨가 성격이 강하고 질투가 심해 어떤 후궁을 두더라도 왕실이 조용하지 못할 것이란 것을 알고 아예 후궁 생각을 접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후궁 생각은 접었지만 마음에 점지한 궁녀들은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귀열이 임금의 눈길을 받았던 여인이란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지만 이내 묻히고 말았습니다. 내시 세 명과 궁녀들의 통간. 숙종 27년인 1701년 3월 27일에는 내시 이동설과 또 다른 내시 두 명이 궁녀들과 몰래 통간을 하다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숙종실록 34권 숙종 26년 2월 2일 정묘 첫 번째 기사. 1700년 청 강희 39년 내관 이동설 신우석 등을 문란제로 유배 보내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내관 이동설 신우석 김준환 박준경 등은 몸가짐이 폐악하여 국법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서 놀랄만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각별히 엄하게 한 차례 형신한 후에 대정연 절도에 정배하도록 하라 하였다. 짐을 놓기 위해 입진함에 미쳐서 제조 이연강이 아르기를 내관이 이미 국법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죄상이 있다면 그것은 궁중과 부중이 일체라는 의미에서라도 그 죄상을 밝혀서 유사에게 환하게 보여 국법에 따라 죄를 정하는 바탕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내사에 수금된 죄인 방자인 차근열 월금 순금 영업과 아울러 내관 사인을 끌어내어 형조에 이송하도록 명하고 곧 별지를 내려 문목을 삼게 하였다. 대개 네 사람의 환관은 내 여인과 함께 초일일 밤에 같이 중정문 밖에 있는 소환의 상직방에 앉았다가 건극당에서 궁을 지키던 내환에게 발각되어 고발을 당했던 것인데 실상을 증언하여 신문하자 모두 말하기를 서로 함께 의형제를 맺어 형제가 되었으며 간혹 모여 담화도 하고 서찰을 보내 안우를 묻는 일은 있었으나 실제로 다른 뜻은 없었다 하였으며 거의 수십 차례의 신문을 받았으나 끝내 일의 내용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 임금이 방자는 나인과 차이가 있으므로 마땅히 처리하는 도리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서 특별히 모두 절도에 정배하도록 명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들 죄를 자복하지 않았고 왕은 결국 사형에서 등급을 낮춰 나라에서 가장 외진 섬으로 귀양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내시 이동설은 인물이 준수하고 남자다운 풍모를 자랑하였고 궁녀들 사이에선 인기가 많았던 내시였는데 처음 발각된 것은 이동설과 월금이었지만 조사 결과 다른 내시와 궁녀도 같이 거론되었습니다. 이들 내시들과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궁녀들은 정식 궁녀가 아닌 궁녀가 개인적으로 부리는 방자나인들이었는데 모두 간통 현장에서 발각된 것이 아니라 처벌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대궐에서는 인현왕후 편의 내시와 궁녀들 그리고 장희빈 편의 내시와 궁녀들이 서로 상대를 모함하고 무고하는 일이 잦아 진실이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왕은 정비민 씨와 희빈장 씨의 싸움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사건 관련자를 멀리 외딴 섬으로 귀양 보내는 선에서 서둘러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한편 인현왕후 민 씨는 그 무렵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그해 8월 14일 창경궁 경춘전에서 35세 나이에 자식 없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민 씨의 죽음에 장희빈의 저주가 있었다는 고변으로 다시 장희빈은 그의 10월 사약을 마시고 죽음을 당하는 참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내시 이동설의 간통사건을 잘 들여다보면 당시 숙종을 두고 벌어진 당파 세력들 간의 복잡한 세력 다툼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궁녀들의 간통사건 뒤 숨겨진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